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저희 성당에서는 11시에 순례자의 기도가 있고, 이제 순례자의 미사와 성시간, 또 성체조배 강복이 이어집니다. 성당에 순례로 오시는 모든 분을 환영을 하고요. 또 성체조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엊그제 화요일 날부터 여기 나와 있는 복음말씀학교 8번 강좌에서 첫 번째 강좌를 했죠. 누가복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꽉 찬 복음서죠. 우리는 믿음이 늘 부족한 것을 느끼고 또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이야말로 죄송합니다. 믿음의 인물로 가득 찬 1장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복음도 제자들을 부르시지만 믿음의 인물인 바로 베드로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겟네사렛 호수에 서 계시고 예수님이 또 군중은 여기서 군중은 이란 말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란 말 오클로스는 정말 일반적인 청중들 일반적인 민중들을 군중들을 얘기하고요. 또 하느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은 라오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 오클루스나 라오스는 바로 오클루스는 그 일반적인 청중이지만 라오스는 백성의 일부분. 어쨌거나 오늘 복음에서 군중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루카 복음에서는 다른 복음과 달리 좀 보살핌을 받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중산층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중산층 시대가 왔습니다. 때가 바로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가톨릭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는요 이제 이웃에 대한 개념이 루카복음에 따른다면은 정말 오클로스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이러한 그 움직임, 작동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군중은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저도 이제 태안 지역은 그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대부분 이루어지죠. 태안도 보게 되면은요, 지금 굉장히 그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바쁠 때예요. 7, 8월 달이 이제 금어기이기 때문에 조금 한가하고 여유가 있다면 이 8월 말, 9월, 10월, 11월까지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요즘도 태안의 이쪽에 우리 남면이라든가 멍산포 이쪽 바닷가에는 꽃게 잡이가 아주 풍성해요. 꽃게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있죠. 200kg다, 300kg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바닷가 사람들은 엄청나게 바쁩니다. 금어기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또 12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바쁘다고 그래요. 그 고기 잡이로. 또 12월 중순 이후부터 그 다음에 1월 달 정도, 2월 초까지는 또 쉬면서 그물 손질을 해야죠. 또 배 손질을 해야죠. 배는 항상 손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3, 4, 5, 5월부터 또 계속 또 작업을 하고 또 그물 손질을 해야 되고 오늘 이 복음을 보면 제가 태안 본당 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하는 것이 확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올라요. 그리고 그에게 무태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부탁하는 겁니다. 이 루카복음의 필체는 아주 섬세해요.
뭐 명령하셨다, 또 이르셨다, 또 하시는 거 아니라 예수님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본당에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섬세함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닮아야겠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로 사목교인들끼리, 교우들끼리 부탁한다는 이 표현은 대단히 존중하고 예수님의 언어이죠.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신 거예요. 또 군중을 오클루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가질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쭉 설명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루카복 1장 34절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1장 38절 마리아의 믿음의 인물로서 마리아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요즘에는 상대방 말도 사실도 믿지 않는 세대예요. 그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또 물론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이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즉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해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런 생각들로 꽉 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씨가 안에 있지만 그게 발화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나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안해지고 그러고서도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느님께는요, 불가능이 없다는 루카복음의 1장 37절의 말씀. 오늘날에도 많은 우리 교인들이 성당에는 많이 나오고 신앙생활을 물론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도 안 하겠죠.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안 나오거나 또 세상에 정말 그런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죄의식 갖습니까? 우리는요, 죄의식까지 그 에너지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누구도 아니고, 내가 믿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마리아처럼 믿은 것이고요. 또, 하느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루카의 가치예요. 깊은 데로 저어 나가라. 사람을 위한 그런 그 어떤 의미에서 경쟁도 아니고요. 이건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말씀에 바로 베드로가 신뢰를 두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요, 상대방을 가족끼리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정말 믿어줘야 돼요. 가족은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얼마나 이해는 합니다만은, 얼마나 우리가 할 말이 부족하면 그런 말까지 가족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까? 가족끼리 그러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베드로는 바로 믿음의 인물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믿음의 인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매번 성당에 나와서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이 말씀의 예수님의 이 믿음에 정말, 받아들이는 믿음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했어요. 시몬이, 스승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당에서도 우리 가족들도 훌륭한 인물로 키우려면 참 스승이 필요해요. 정말로 인생의 길과 속도는 아닙니다. 인생의 길과 또 인생에 대해서 서로 담론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9월 9일부터 이 자리,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부시시하고 그러는데 일어나자마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 오면 좋겠지만 오시면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냥 우리가 그냥 빵, 샌드위치, 또 커피 한 잔, 또 하면서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부님 하면 그동안 어려움의 대표적인 분이었죠. 하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에게 구원의 기름, 첫걸음이지만, 무서워하고 정말 옛날에 그런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세대별로 따질 수는 없지만 대략 세대들이 70대, 60대, 70대 그것보다 열심한 부분들이지만 또 걱정도 많은 부분들이 있어. 왜? 그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요즘에 20대, 30대, 40대 그렇진 않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일자리 투성이었죠. 근데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능력을 개발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제가 호주에 4년 살다 보니까 호주가 선진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는 고등학교를 나왔든 무슨 전기를 배웠든 뭐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보장. 사회 구조에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살수 있는 재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또또 어떤 운동도 할수 있고 성당에서 열심히 살수 있고 아 이거 사회가 있는 그대로 쿨해요. 물론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스승님 또 이제 그 즈가리아처럼 즈가리아는 자기가 청하기도 하고 악이 준다니까 막 의심한 것처럼 시몬도 마찬가지 스승님 저희가 밤새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해. 하지만 스승님 말씀대로 믿음의 인물인 겁니다, 여러분. 삼목자인 사제가 강론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스승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그 뜻의 깊은 헌신들이죠. 그러자 즉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오히려 다른 배의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다른 배에서는 별로 잡지 못했나 보죠.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하자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입니다.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안 가라앉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는 가라앉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으면 안 가라앉아요.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 떠나주세요. 그 신비를 알았거든요.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월적 체험의 힘에서 두려움과 그런 그 예수님의 경외함을 느꼈던 것이죠. 이게 신비 체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미사하시고 성체 조비하면서 신비 체험에 동참하시기 바라요.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많은 물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다. 몹시 막 이런 게 루카의 필치예요. 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탁하신 다음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요 3종 세트예요. 어디든지 거룩한 면모때라든가 기도할 때라든가 그렇죠. 오늘 이 중요한 이 부분에서도 항상 3종 세트 베드로 제베드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어요. 이제 안심을 시켜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그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마르코 복음이나 이런 데서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코복음 1장 16절, 17절,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 루카의 특이한 필치가 뭐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건 뭐를 하는 거예요? 산채로 잡는다 이거 산채로. 산채로 잡는다.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 산채로 잡힌 그물에 살아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태워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따름이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면 동시에 천상까지 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태안분당 교우 여러분, 그리고 카톨릭 책방, 그리고 관평동 본당 우리 교우 여러분, 관평동 본당도 이 그 루카복음 이거를 이렇게 좀 하는데, 이건 오늘 밤에 또 저희들이 이 강을 하고 있죠. 이 믿음의 인물을 만나면서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이 인물, 그러니까 믿음의 그 은총을 이렇게 꺼내는데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독자가 사실 좀 초대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인들도 좀 조회수가 많은 거, 구독자가 많은 부분에 끌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구독 하시는 분들, 특히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가, 내년에 마태복음 나가고요. 여기 쭉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 시드니에서 말씀학교 2학기 때 했던 요한복음 같은 내용들에,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보이시죠? 보여드릴게요. 마르코복음, 마르코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종 세트. 그리고 내년에 마태복음 나갈 거고요. 또 사복음서가 마치면 바오로서간 나갈 겁니다. 바오로서간도, 바오로서간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두껍게 묵상을 쓰지는 않겠고요. 텍스트를, 본문을 읽어가면서 질문을 좀 던지면서 그 안에 인물들을 나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사랑이죠. 그리고 이번 오늘 토요일, 오늘 그 목요일 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